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은 1860년에서 61년 사이 디킨스가 편집하던 주간지 1년 내내에 6개월간 연재되고 연재 종료 직후 단행본으로 출간됩니다. 이제는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고 또 너무 멀리 왔다. 그리하여 나는 그대로 계속해서 갔다. 안개는 이제 완전히 걷혔다. 드넓은 세상이 내 앞에 엄숙하게 펼쳐져 있었다.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의 이야기, 위대한 유산. 이 작품으로 성장소설의 이정표를 세운 찰스 디킨스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제2의, 그리고 마지막 셰익스피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수성가를 원하는 젊은 작가들의 롤모델로 대중성과 예술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19세기 최고의 소설가이자 천재 엔터테이너였던 찰스 디킨스는 15세의 나이에 변호사 사무실의 심부름 소년으로 취업하여 어깨 너머로 속기를 배우고 의회 출입 기자를 거쳐 작가로 데뷔합니다. 타고난 유머 감각과 대중의 취향을 빠르게 간파하는 능력으로 데뷔작부터 인기가도를 달리던 찰스 디킨스. 단 한 번도 흥행에 실패해본 적이 없는 디킨스가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카퍼필드에 이어 내놓은 고아소년 3부작의 마지막 걸작, 위대한 유산. 그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잠깐 엿보기로 합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인공 PB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1인칭 서술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은 필립이고 내 세례명은 필립이었는데 어릴 적 내 짧은 혀는 이 이름을 핍 이상으로 길고 분명하게 발음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이름은 핍이라고 말했고 그 결과 핍이라 불리게 되었다. 나는 우리 동네 부잣집 세티스하우스에 불려갔다. 헤비샴 여사의 심심풀이용으로 불려간 것 같다. 그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 에스텔라를 만났다. 그러나 그 소녀는 너무나 거만하고 나를 벌레 취급한다. 집에 가고 싶다. 너 왜 안 울어? 울고 싶지 않으니까. 거짓말 마. 울기 일보 직전인데? 나는 대장장이인 매형의 일터에서 도제로 지낸다. 세티스하우스에서 에스텔라를 만난 일은 희미해져 간다. 어느 날 세티스하우스에서 얼핏 본 적 있는 변호사가 나를 찾아온다. 그가 현재 생활 터전과 환경에서 즉시 벗어나서 신사로서, 다시 말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젊은이로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뜻이라는 것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소.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영국인의 자부심. 그러나 내가 처음 만난 런던은 흉측하고 답답하고 지저분했다. 이것이 세계의 수도 런던인가? 그래도 신사가 되기 위해선 여기서 살아야 한다. 런던은 처음이라 신기해서 여기저기 좀 둘러보았다. 변호사 제거스의 컴컴한 사무실. 거기서 나오면 가축시장이 있다. 그 옆에는 뉴게이트 감옥. 또 그 옆에는 법원. 누군가 다가와서 돈을 조금 주면 법원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마당만 구경하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나같이 다 껌껌하고 더럽다. 런던은 그리 유쾌한 동네가 아니구나. 그러나 좋은 일도 있다. 나는 신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거처를 얻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그리고 새 친구들과 공부를 시작했다. 신사가 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공부는 썩 재미가 없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 그런데 내가 후원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로는 친구들의 씀씀이를 따라가기 힘들다. 점점 빚이 늘어난다. 하지만 21세가 되면 유산을 받을 테니 걱정 없다. 나는 타락한 것일까? 그런 것 같다. 이 막대한 유산은 어디서 왔을까? 제거스가 헤비샴의 변호사인 것으로 봐서는 헤비샴 여사가 내 미래를 생각해 주신 것 같다.
그렇다면 에스텔라와 다시 만나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걸까?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 나는 이제 런던 신사다. 손이 더러운 일꾼의 아이라고 나를 무시하던 에스텔라. 이제는 좀 달리 봐주지 않을까? 문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건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다. 혈통에 따라 계층이 고정되는 봉건사회가 가고 돈만 있으면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자본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돈만 있으면 좋은 교육을 받고 신사가 될 수 있게 되었지요. 영국 근대화의 역사에서 신사, 즉 젠틀맨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영국 신사라고들 하잖아요. 그럼 신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봉건 시대의 신사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대화 이후엔 대략 중산층 이상의 교육과 매너를 갖춘 남성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핍은 대장장이 도지에서 벗어나 신사로 계층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라는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대화 이전이라면 핍은 굳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나 정신 차려보니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 나도 왕이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농부이니 나도 농사를 지어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노비였으니 나도 노비로 살아야 했던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이 출신과 상관없이 이 계층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근대 사회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계층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법적인 신분제는 철폐되었으니까요. 가난한 고아 소년 핍이 막대한 유산을 받아 신사가 되기로 결심한 데에는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붕괴와 근대화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핍이 살아가는 영국은 더 이상 혈통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는 사회인 것입니다. 물론 혈통 대신 돈이 필요하겠지요. 돈이 있어야 계층 상승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더 높은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신사의 이름에 걸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대장간을 운영하는 내형이 나를 키워줬지만 나는 매형처럼 대장장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순진한 청년이 갑자기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어 신사가 되려고 합니다. 겉보기엔 어엿한 신사가 되었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혐오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린 핍. 난관에 처한 핍이 착한 본성을 회복하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 핍은 어른의 문턱에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매 장면마다 새로운 과제와 난관이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플롯을 따라가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청년의 열정과 좌절이 담긴 소설 위대한 유산. 청년 핍은 160년 전에 이미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 고민의 기본은 비슷하지요. 나는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 것인가? 누구와 결혼하여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인가? 대부분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나요? 마치 우리 옆집의 소년처럼 친근하고 평범하면서도 섬세하고 비범한 핍. 그가 가진 고난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진정한 신사로 성장하는 이야기. 이제 160년의 시간을 넘어 핍을 만나러 갑니다.